쓰라고. 형 자꾸 그럼 나 그냥 차도에 확 뛰어들 수도 몰라. 그냥 차도에 확 뛰어들 수도 몰라.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데요. 꿈속에서만 허우적대는 제 동생 제발 현실 밖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이고야. 다른 분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? 저는 이제 제가 무명 때 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. 한 몇 년 동안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모처럼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,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무슨 배지? 하지만 정말 이건 해야 돼. 이런 일념 하나로 제가 한 4-5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.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맹장이 터진 채로. 아이고, 진짜. 네. 그러니까 꿈은 너무 많은 방송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렇죠. 그 꿈을 잡기 위해 절박해서. 자, 어쨌든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아,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도 양복 그 단추를 풀잖아요. 아, 단정하십니다. 동생이 지금까지 그래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? 아니면 금방 이렇게 그만뒀던 거예요? 어때요? 네, 동생은 일단 34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.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보잉 문화에 빠져가지고 춤만 계속 추고 부평에서 소위 좀 춤 좀 잘 추는 친구로 이렇게 좀 유명했었어요. 네. 그 당시에는 비보잉으로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현대무용을 살짝 틀어가지고 대학교까지는 잘 갔습니다. 네,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.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수입은 그동안 한 번도 없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네, 나름 뭐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네, 형 10만 원만, 형 5만 원만, 형 3만 원만 막 이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핸드폰 소액 결제로 10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네, 100만 원 넘게 소액 결제를 쓰고 이것도 또 지원해달라 그래서 아, 뭐에다 쓴 거예요? 돈을 그 소액 결제로 아빠한테 100만 원을? 소액이 안 돼요. 소액 결제. 소액 결제. 소액 결제.